곽진원 씨의 백허그 파트 2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몰래 몰래 하고 나오는 부분이죠. F 서스 2 코드를 잡아주시고 이제 가볍게 스트로크를 할 거예요. 어떤 식으로? 몰래 몰래 살금살금 이런 느낌이거든요. 실제 곽진원 씨는 손가락으로 거기서는 연주를 했지만 저는 피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손가락보다는 피크가 더 명료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전달에 용이하게 제가 피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F 서스 2 코드를 잡아주시고 방금 쳤던 주법 있죠? 이겁니다. 딴 따다다 단 따다다다다다 단 따다다다 따다다다다다. 자, 이게 한마디가 되겠어요. 부드럽게 강하게 말고. 그다음에 C 슬러시 E. 살금 몰래 살금. 자, 그다음 살금살금 할 때는 C 슬러시 E에서 아까처럼 그 F 서스 2에서 했던 것처럼 레 음을 살짝 꾸며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머링온 프링오프를 써 주시면 되겠고. 그다음에 D 마이너 한마디, G9 서스포, 그 다음에 C 코드 한마디. C 코드에서는 곽찬 씨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새끼손가락으로 파 음을 꾸밈음으로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. 그러면 몰래 살금살금. 자, 이게 네 마디가 되겠고, 그 다음에 아직 그 다음 D 마이너 부끄러워요 이렇게 되죠. D 마이너, 이번에는 D 코드 G9 서스포 코드를 쿵쿵쿵쿵쿵 점점 크게 드럼이 빰빰빰빰빰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. 그 다음에 후렴입니다. 이번에는 F 서스 2 코드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똑같이 스트로크를 해주시는데 좀더 강하게 뒤. 이번엔 여기서 레 음을 F 서스 2 코드 한마디 안에서 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C 슬러시 E까지 이거를 레 음을 끌고 가세요. 그 다음에 떼주는 거죠. 그럼 두 마디 동안 이런 식으로 됐고, 한번더 반복이죠. 똑같이. 그 다음 내 어깨 E 마이너 7, 그 다음에 A7. 여기 앞에는 F 마이너 코드였고요. 네. 그 다음에 D 마이너 D 코드 D 나이저스 4 반복. 그다음 이제 그두번 반복할 때 끝에 G9 서스 4 코드에서는 찍어주듯이 짧게 빵 이런 식으로 빵빵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뒷부분은 간주와 브릿지는 파트 세 번째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